네. 이수영님 아까 느낌이, 네, 느낌이 좋으신 거 같아요. 김경주, 네. 김경지 후보 반응 어떠세요? 굉장히 네. 좋아하죠. 또 김현지 후보에 대해서도 야무지고 아주 이렇게 유능하고 굉장히 잘할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고 여하튼 보면 굉장히 개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또 이렇게 당이 총출동해서 하는 걸 보니까 뭐 침례병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상수도 보호구역 얘기도 나왔는데 3분의 1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거든요.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모두 발언할 때 잠시. 그래서 그 문제도 방장스님도 얘기하셨어요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장기 집권하면서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민주당이 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김경지 후보가 구청장이 되시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날 거로 이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부산 시민들, 금정 구민들한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선거...